지금 어제만 잘 먹었는데 나소탱이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입이 헐었습니다. 와,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균이 도른 건지 아니면은 물이 좀 지저분해져서 그런 건지 좀 치료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입이 저러면은 거의 낫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보면은 좀 하얀색 뭐지 이게 곰팡이 끼듯이 그렇게 마우스 지금 그러니까 마우스 핀 건가 이런 상태거든요. 햇수어도 걸리면 100이면 다 죽어.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죽는 죽더라고요 보면은. 한번 그래도 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빨리 오라메디를 바르고. 예, 지금 마우스 펑거병이 지금 이게 허능병인데 이게 햇수어 걸리면 거의 90% 이상 죽습니다. 이게 뭐 날 수 없는데 입이 다 헐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이 걸림 이러다 죽군요. 입이 헐어갖고. 그래서 오라메디를 오라메디 입이 헐었을 때 쓴 건데 물고기도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애한테 지금 발라주고 있습니다. 쓰라린 거죠? 응, 쓰라린 거. 넣어주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지금 입술에다가 오라메디를 발라줬어요. 좀 수질 관리도 좀 하고 케어를 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게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물고기들의 에이즈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걸리면 이게 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많이 알아봤는데 예전에 한 마리 걸렸는데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거의 치사율이 90% 이상 거의 걸리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또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해수어 중에 하나인데 브론디 나스탱이 이번에 한번 잘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아 입에 또 마우스 펑거가 걸려갖고 하필 또 차라리 100점이나 딴 거 걸렸으면은 고치면 되는데 이 마우스 펑거는 치료하기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제 선배 뭐 해소하신 분들 많이 물어보고 또 들어보면은 거의 이거는 포기 정도 포기할 수준이더라고요. 펑거는. 하여튼 그래도 아직 뭐 노력을 해봐야 되니까 이대로 그냥 보낼 순 없으니까 예. 이 놔두면은 사료도 못 먹고 죽어요. 굶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낫기를 바라고 지금 오라메디 발라줬고 지금 입수 시켰는데 하여튼 물을 갈아주면서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좀 약을 좀 치겠습니다. 그래 균하 곰팡이 좀 제거할 수 있는 약들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계속 경과를 촬영해갖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일차 두 번째로 오늘 오라메디를 또 입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마우스 펑거병이라고 이게 입이 허는 병인데 해수어들이 이거 걸리면은 대부분 먹이를 못 먹기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를 들어갖고 뒤져봐야 되는데
사람도 우라메디 바르면 좀 잘 낫기 때문에 좀 물론 많이 발라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흘리네요. 미리 받아놓은 게 있네. 일단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다. 찰스로 가야 돼. 어떻게 피난다. 아, 망에 조금 걸렸는지 조금 피가 묻혀있다. 아유, 어떡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다 해봤는데, 오라메드 발라주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검역통으로 옮겼습니다. 예. 예. 해소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파라가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외부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세균도 죽여주니까 또 도움이 될까 하고 써봅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마우스 펑거스 병하고는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놔두면 죽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파라가드를 한 주사기로 0.5ml를 20리터 물에, 얘가 너무 처음부터 독하면 힘들어 하니까, 예, 조금씩 0.5ml 먼저 지금 투입했어요. 이미 투입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0.5ml 내추럴 팜 종합 예방 개선제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마우스 펑거스나 이게 항생제 같은 성분이 있어갖고 어떤 세균성 곰팡이 질병 등 다양한 그 해소나 민물 고기가 걸릴 수 있는 병들을 예방 차원에서 쓰는 약인데, 검역할 때 쓰는 겁니다. 민물 고기 이제 어떻게 봉달할 때, 그때 이제 본 어항에 입수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질병들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도움이 될까 한번 지금 0.5ml 지금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산후 치료할 때 쓰는 리프디, 예, 이게 소독제거든요. 소독제. 지금 물론 이게 산후할 때 쓰지만 그래도 물고기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예, 리프딥을 약간만, 이것도 0.5ml, 예, 이 리프딥이 요오드 성분이 있어갖고 세균성 간염 같은 그런 질병들을 소독해 줍니다. 상처 부위나 여러 가지 세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염증이나 상처들을 요오드 성분이 있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0.5ml 투입했습니다. 지금 온도를 시터로 맞춰주고, 지금 항생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약품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집어넣고, 지금 에어를 아주 강하게 틀었습니다. 왜냐면은 약육할 때 에어가 강하지 않으면 애들이 숨을 쉬기가 곤란하거든요. 약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약 때문에 숨쉬기 곤란하기 때문에 에어를 강하게 틀어준 게 좋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간 이 상태로서 며칠을 봐야 되고,